마르코 안시현 이혼 이후 안시현 필드 복귀. 마르코 복귀는 언제? 최근에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안시현이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안시현은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 롯데마트 여자 오픈에서 2위를 올리며 화려한 복귀 신고를 했는데요. 2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시현이 복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안시현이 지난해 방송인 마르코와 이혼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슬아슬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안시현은 2002년 KLPGA 투어로 데뷔하여 2003년에는 LPGA 투어 CJ9 브릿지 클래식에서 우승을 하는 등 미국 LPGA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마르코와의 결혼 사실이 알려졌을 때에도 큰 화제가 되었지요. 마르코 안시현 이혼 이후 안시현이 복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르코와의 이혼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르코와 안시현은 지난해 8월 이혼 절차를 밟고 서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마르코가 안시현을 폭행했다는 폭행사건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마르코가 무슨 이유에서 안시현을 폭행했고 이에 안시현은 경찰에 신고하여 마르코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안시현은 처음에 마르코의 처벌을 강력하게 우호했지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커지면서 입장을 변보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지만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르코가 안시현에게 가벼운 폭행을 가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혼 이후로 생활고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시현이 프로 골퍼 생활을 그만두었고 마르코 역시 출연하던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서 두 사람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이것이 잦은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이혼까지 이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마르코가 연예계 활동을 계속했었고 안시현 역시 그동안 프로 골퍼로 활약을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활고는 직접적인 이혼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것 같네요. 부부 사이의 일은 당사자들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 두 사람의 이혼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두 사람을 결별하게 만든 것 같네요. 안시현이 다시 골프 선수로 복귀를 하면서 마르코의 복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르코는 아르헨티나 교포 3세로 국내에서 모델로 활동을 시작하다가 각종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을 하면서 방송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독특한 캐릭터와 리액션으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그러나 불같은 성격 때문에 각종 루머에 시달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르코의 복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르코 소속사 상하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현재 마르코는 아르헨티나에 체류 중이다. 마르코와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입장을 밝혔지요. 마르코는 안시현과 이혼설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며 방송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르코가 보이는 것과 다르게 입이 무거운 스타일이라고 하지요. 마르코의 알려진 성격을 본다면 마르코가 방송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두 사람이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다시 재기를 하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